어려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필요 없어요. 앨리스? 그냥 앨리스 골라서 하면 되지. 뭐 승리 앨리스를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위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죠? 네. 일단 아래쪽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럼블을 얼굴을 찍어놓고요. 조금은 슬프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게임이. 어쨌든 그 어익 장인 초점을 맞추고 좀 보도록 하죠. 자, 마체테 시작. 무난한 시작입니다. 어익 스킨을 안 쓰시네요? 보니까 문화상품권에 대한 어떤 집착이 되게 심한 걸로 봐서는 게임에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유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이고. 오, 이거 무빙, 장인다운 무빙인데요? 문워크 무빙? 이거 어려운데? 이런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골드 막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지금 만화 너무 쓰고 있는데? 이거 5골드가 왜 나오는 거지? 뭐할 때마다 5골드씩 받는 그런 게 있나?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 이거 막 번외 돈을? 어? 엥? 아, 소매치기. 소매치기를 찍었구나. 전면 썼어요? 미신은? 아, 소매치기를 찍었지. 보니까 돈 갱플인가? 소매치기를 찍어 35원 벌었어요. 와, 이득이다. 이러면 물약 하나. 진짜 사오네요. 포션값 벌었어요. 아, 이건 원래 있던 거 아닌가? 아무튼 돈 많이 벌었어. 35원 벌었습니다. 네. 이득이야. 이득이요. 자, 그리고 갱플은 솔로 블루 하나? 혼자 되나? 글쎄요. 워윅이 원래 이렇게 리시 없이 하는 그런 챔피언인가 저도 잘 몰라서. 룬가 특성이 좀 높으면은 할 수 있죠. 또 제가 또 워윅을 참 만나기 힘들잖아요. 혼자 하네요 그냥. 첫 스킬이 사냥 본능. W 공속 증가. 혼자 충분히 먹네요 이거. 충분히 먹네요. 그러네요. 제가 뭐 강타는 썼습니다만 왜 이렇게 세지? 아, 바텀에서는 상대가 리시하고 내려오는 걸 노려서 잡아버렸고요. 하지만 앨리스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바텀 터졌네요. 이어내고 앨리스가 정글 꼬였죠. 많이 꼬였어요. 이러면 정글. 카정. 아, 근데 이거 와드로 봤어요. 봐도 지금 와드 늦죠 이거. 아직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 전멸까지 맞았어요 지금. 네, 미드 리신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봐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타도 있어요. 이거 돌아왔죠. 다시 돌아오죠 이거. 어, 아슬아슬. 아, 이거 먹겠네요. 시간을 보니까 먹겠어요. 먹고 와도 안 만나고 갈 가능성도 좀 있죠. 어? 아, 여기서 아, 신들 왔는데! 전멸도 있고 이거는 전멸 안 써도 살겠네요. 2렙이라서 어, 적군 아닐 때 걸렸는데 리시 방어. 네, 21구라서 네. 확실히 튼튼합니다. 탑에서는 소매치기 앵글. 앵글이 약간 수세 몰려 보이네요. 아, 꼬박꼬박 은행장이죠, 은행장. 그리고 본인 레드까지. 어, 이거 3버프 컨트롤 됐어요. 아유, 앨리스가 많이 꼬였죠. 유승도 예, 약간 힘들게 봤습니다. 앨리스 2렙인데요? 이득 볼 거 없죠? 3렙. 넘기게 따라가서 찍고 무지피해주는 컨트롤. 뒤로 빠집니다. 일단 중요한 건 갱플은 뭐 어찌됐든 고치 맞았더라도 호응해줄 마음이 없었어요. 체력 유지가 굉장히 잘 되죠? 워익이라고. 어? 아, 레드 계산. 야. 근데 확실히 정글링 속도가 정말 빠르진 않네요. 엄청 빠르진 않죠? 네. 지금 신지드보다 느려요. 신지드보다 느리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사정도 하고 상황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이제 초콜릿 먹었거든요. 아, 이거 걸고 따라붙었어요. 마무리. 어, 앨리스 만났어요. 4렙 때 3렙. 이거 맞 귀신도 있는데요. 컨트롤 없이 무빙 없이 그냥. 아, 랜선 플레이. 어, 쿨하게 무시하고 가다가 다시 네. 제자리 떨어지니까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 정글 쪽으로 들어가서 골렘 빼먹는 플레이 하겠죠. 어.
어휘익이 확실히 정글링이 느리다고 하더라도 유지력이 좋다 보니까 집에 자주 갈 필요도 없고 좋네요. 그쵸? 네. 한 바퀴 반을 돌았는데 지금 집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일단 좋기도 하고 일단 쉽기 때문에 챔프 자체가 네. 그렇게 뭐 화려한 컨트롤을 요하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지금 카정 많은 거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 또 아니에요. 네. 탑 갑니다. 그리고 탑을 다 이루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지금 그쵸. 집 갑니다. 집에 가겠네요. 갱플도 집에 돌아가고요. 바텀은 아직까지는 비둥비둥합니다. 교란건이 하나 더 있는 시비드가 그래도 아이템은 정령석의 신발. 신발을 만드는 사람. 이소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와드 하나. 그리고 바텀으로 이동. 정글입니다. 네, 정글. 그니까 하긴 좀 마땅한 그런 갱갈 데가 없어서인 걸 수도 있지만 정글 그 꼬박꼬박 열심히 돌아요. 오래. 6레벨도 빨리 찍고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엘리스는 이제 4렙 됐어요. 좀 있으면 이제 이것까지 먹으면 가능한 거 먹으면 좋은데. 이렇게 됐죠? 다 미드 커버, 탑 커버 뭐 이렇게 해주느라고 네. 정글을 많이 본 것보다는 라인에서 좀 미니언 먹은 게 많습니다. 정글링 계속 이제 하면 6레벨 빨리 좀 찍으려고 하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또 워낙 또 좋다 보니까 분위기가. 자, 오이 미드. 오래 카정인가요? 아, 와드 꽂고 갱 한번 가는데 CC기가 있는 건 아니라서 워익이 약간 애매하게 했는데 오랩이었고요. 힘들어가 있는데 못 찍었군요. 밀어내고 밀어내 플레이 좋았어요. 잡진 못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어? 아니 설마? 키 들어가서? 아, 근데 죽었어요. 같이 되다 그리고 갱풀 줄개궁 이거 야 출통가요? 얼씨 먹었어요. 갱풀 그러면서 블루 대기 춤추면서 자 아 이거 또 블루 카정이에요? 어, 타이밍 앨리스 오는데 강타 싸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앨리스가 여기서 점프 뛰면 강타 싸움인데 강타 먹었어요. 먹었어요. 월드 먹고 먹었어요. 고치 맞았지만 아, 잘 버팁니다. 네, 레오 나와요. 레오나 오래 좀 멀어요. 그리고 흑점 부발 없죠.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거 도망가는 아~ 성공합니다. 세네요 확실히. 특성과 특성에서 좀 많이 방어 쪽에 투자를 한 것이 이런 데 또 도움이 되네요. 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데요. 이속 차이도 좀 있고 레오나가 신발이 없기 때문에 그렇네. 여기서 이속이 이렇게 투자를 한 게 또 여기서 또 출발 보네요. 일레스는 신발이 있긴 했습니다만 스키 한번 내고 6렙 됐어요. 이제 워이 6렙입니다. 신드라가 지금 6렙 못 찍었었던 건가요?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죠. 둘이 약해진 거 보니까. 자, 이거 6렙을 먼저 찍어서 이거 갱 가면은 필각 킬킬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뭐 탑 같은 경우 계속 처음부터까지 밀어붙이고 있어서 밥을 뭐 기회 자체가 없는 거 같아요. 쿨하게 경험치도 안 먹고 가네. 자, 그러면서 상대 정글 쪽으로 또 이동. 바쁘네요, 거의. 바쁘죠. 블루 있는 타이밍이 제일 바쁘죠. 스킬 막 써도 되니까. 선마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큐 선마. 큐 선마. 레드까지. 네. 아, 간을 보는 거죠. 여기까지 끌고 와서. 누가 골렘인지, 누가 이건지 모르겠죠? 그러게요. 누가 리자드인지. 네. 바텀에서 더블킬. 아, 근데 서로 상대 거 레드 먹고 있어요. 네. 쌍버프 가져가고 탑으로 결국은 쌍버프가 됐죠? 리신이 블루로 가져갔기 때문에. 아 근데 네. 아, 서로 뭐 러브샷 한 번씩 했고 6렙이에요. 6렙 6렙 아 이거 잡았죠. 무조건 잡. 어? 어? 어. 안 쓰고 간을 좀. 어? 여기서는 아 한댄데 아 이걸로 흡혈해서 살아날 네, 수 있죠. 아, 한댄데요. 2대1인데 조금 무리했어요, 앨리스가. 이거는 미니언들이 있어서 이건 다이브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공 쓰고. 네, 잡았네요. 게임 터졌는데요. 아이고. 네. 아유, 깔끔한 게임이고. 화끈하네요.
자, 워이. 근데 어쨌든 지금 시비를 잡혔어요, 트리스탄한테. 네, 한번 잡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일단 레오나와 앨리스가 게임을 탈출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네. 절대 탈주하지 마시고. 탈주는 진짜 나쁜 짓이에요. 네, 탈주가 욕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욕하는 것도 나쁜데. 둘 다 나빠요. 맞아, 둘 다 나빠요. 그래, 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실도 탈주하지 마세요. 당구님은 이미 두 번의 경험이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아. 여러분들, 해커들이 보안업체에 취직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아하. 탈주를 해본 자가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주가 좋지 않다. 그럼요. 이거 쫓아가죠? 점프! 로켓 점프! 와, 너무 아프지. 어이, 왜 이렇게 아프지? 오, 스리즈. 오, 원진하고, 오, 흡혈! 미녀, 센스! 이야. 별거 아닌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살짝 낚시를 하는. 그럼 진짜 센스죠. 사실은 미니언들한테 맞으면서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가볍게 가져가고, 드래곤까지 가져갑니다.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딱 안 보이는 시야 밖으로 들어왔다가, 궁극기로 마무리하는 모습. 700가보. 지금 혹시 시간이 무슨 셧다운 되는 시간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 셧다운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10시 반에 아마 셧다운제가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가요? 그런가? 그럼 게임은 안 튕기지 않나요? 모르죠. 저희가 걸릴 일이 있어요. 자, 이거. 월기 중이 아직 25초 남아있는 상황. 이속 빨라요. 진짜 빠른데요? 갱풀이 또 하필 신발이 없어요. 레드 묻었죠? 길이 있어서. 아, 이거 잡았죠. 무조건 와, 잡습니다. 이건. 와. 그냥 이게 오유기 무슨 화려한 플레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뚜벅뚜벅뚜벅 걸어가서. 무식한 플레이. 네. 말 그대로 정말. 와, 여기 그동안 치우지도 않았어요. 네, 그냥 무식한 플레이. 앨리스가 없으니까요. 아니, 자꾸 둘이 같이 죽어. 뭐 하는 거야, 둘이. 자꾸 둘이 같이 죽어요. 리브는 계속 리진하고 신드라랑 리진은 같이 죽어 자꾸. 지금 약간 지금 재미 붙인 것 같은데. 네, 둘이 같이 죽자고 계속.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웨익은 정글 계속 돌고요. 네. 네, 사이 좋죠, 둘이. 행복해 보이네. 네. 즐거운 한때. 네. 아니, 뭐 셧다운제일 것 같다고 말씀들 하시네요. 뭐 친구들끼리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진 않겠죠. 아이, 그럼요. 그럼요. PC방 주인하시니까 내쫓으신가 보다. 아이, 그럼요. 그냥 가라고. 자, 좋겠습니다. 이 패시브를 보면 기본 공격을 할 때 네. 추가 마법 피해를 주고 또 체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술이 있고 이게 갈망의 일격도 흡혈. 전멸 쓰고 뛰어서 체력 반피라서 아, 이거 아까 말한 그 투하는 거죠? 이거 자, 궁사거리가 꽤 긴가 보네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게 이거 이걸 써가지고 피비린내 2레벨입니다. 50% 이하의 적을 감지해서 보이는 게다가 그거를 탐지하면 이속이 증가하는 이 스킬 때문에 사냥 본능도 공속이 또 증가하고 이게 잘 맞아요. 이 W 스킬과 Q가 패시브와 함께 이게 흡혈이 워낙 좋아서 맞아요. 그래서 어익하고 아까 그 인터뷰할 때도 장인님 말씀하셨지만 가끔 어익 보면은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잡았다 했는데 오른 미니언 하나 훙 하더니 휘채우고 나중에 후반되면은 체력 쓰는데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획 점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초반에 이제 좀 힘든 것 때문에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미드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다이아이를 갔다는 거는 또 그렇게 또 지금 2위잖아요 어찌됐든. 네. 그러면은 분명히 아직도 이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워인만에. 자, 바퀴 노데스, 이데스. 미션 실패는 어쩔 수 없고요, 지금. 미션은 성공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급해서 막 뭐라도 살려고 가보죠. 신발도 기동력이 장화. 아, 이제 태양 불꽃 망토를. 요걸 한번 노려보려고, 이분 지금 급해요. 받고 싶어. 제가 보기엔 일부러 공격 안 하고 막 그냥 옆에만 달릴 것 같아요, 같이. 비비면서?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선바퀴 누르려고. 그럴 수 있죠. 급합니다. 빨리 가야죠, 미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끝내주세요, 친구들이. 지금 끝냅니다, 이거. 지금 애타게 채팅하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갑니다. 나 업체에 눌리고요. 신드라 바텀. 지금 월급 관심이 다른데 있죠. 갱플이다. 갱플 너로 속였다. 갱플로 갑니다. 네. 성궁을 써야 돼요. 근데 미션 성공하려면 성궁을 써야 됩니다. 성궁 쓰고 데미지 깎아 놓은 다음에 붙여서. 아, 이제 데미지 계산하네요. 때리다가 귤 먹고 귤 없죠 이제. 귤 너무 빨리 먹었는데. 달라붙어서 쓰고 달라붙고 반피 이속해서 막타 치지 마. 안돼 안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잠깐만 잠깐만. 귤 쓰고. 아이고 이거 쓰고, 어떻게 하려고. 아아 그때 영혼 감옥에 죽었어요. 영혼 감옥에 죽었어요. 지금 장인 야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봤어요 멈칫하는 거? 네. 채팅하셨습니까 채팅. 야 이색 막 이러면서. 아 저는 지금 바텀 엽니다고 뛰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요. 멈칫했다고. 죽고 나서 멈칫했어 채팅하려고. 아 근데 쓰레쉬도 일부러 좀 멈칫했거든요. 아. 영혼 감옥에 걸리는 바람에. 네, 쓰레쉬도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네. 계속 갱플이 움직이는 바람에. 아 이렇게 날아가네요. 아 이거 이것도 느려보나요? 아 느리긴 느린 게 체력이 너무 없어요. 네. 체력이 너무 없어요. 어 이거 느리고. 아 느리고. 아. 이거 피 한번 채우고. 신드라 때문에. 네. 체력이 너무 없죠. 뒤로 빠져야 됩니다. 시간은 이제 3분 남았어요. 난급합니다. 뭐 피 차는 거 보세요. 집에 가는 시간도 아까운 거죠? 그렇죠. 아, 피는 진짜 빨리 차네. 진짜 많이 차요. 이게 진짜 좀 마음이 급해요. 황당해요. 예. 정리 안 하고 바로 미드. 피는 채워요. 피만 채우고 갑니다. 네. 마음이 너무 급하죠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피만 채우고 갑니다. 지금 이분은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문상에만 있습니다. 어, 미안들이 라일라이드 같아요. AP이지. 신드랑 너무. 어? 아 이거는 태블망이 아니죠? 궁이었죠 이거는? 궁으로 그랬죠? 아니 이지는 참. 이지는 타워를 계속 죽는데요. 시간이 이제 2분 남았습니다. 피 채우면서. 아, 피 채우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트리스타라도 지금 그게 있어서 체감이 있죠. 체력 채우고 가야겠는데요. 마음이 급해요. 근데 게임 끝날까봐. 그때 그 19살인가 그 장인 하나 있었는데 그분 이후로 이렇게 문상에 엄청나게 집착 부리는 분들 참 만나기 어려운데 말이죠. 어차피 블루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네, 갑니다. 오, 궁 잘 들어왔어요. 네, 이거. 뭘 해먹을 수가 없죠? 이거, 지금도 빨리.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아, 마음이 너무 급해요. 미치겠죠, 지금. 아, 이거는 여기서 경기 마무리 되는 그림입니다. 네. 아 뭐 아 기다려달라고 했나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나요? 아 근데 민현이 문상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건가요? 이거 민현이 와서 네 그래서 마무리되는 그림이죠.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승산은 없어. 아 이게 33살 직딩의 문상에 대한 집착. 네, 한탈하기 위해서 나오긴 하는데 빠지고요. 네 피 좀 채운 다음에. 이렇게까지 인상이 중요한가요? 어 지금 캐스가 두 번 날았네요. 빨랑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이거 혹시 죽었죠? 아 이거는 안 됐고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경기가 여기서 마무리 되는 그림입니다. 그쵸. 이제 20초 남았어요. 안 먹는데 또 안 되죠. 그럼요. 오히려 5킬을 하긴 했습니다만.
자, 경기.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네요. 거의 다 끝이 났네요. 너무너무 자기는 이제 인상을 받고 싶었지만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경기가 여기서 넥서스까지 파괴되면서 마무리가 네 됩니다.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1경기 승리를 가져가긴 했어요. 그런데 네. 워낙 이게 노말 게임이다 보니까 상대도 그냥 뭐 나간 게 있었고 네네. 물론 워익 장인의 어떤 뭐 순간적인 센스를 볼 수 있었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검증은 시청자가 네. 원하는 그런 장면을 보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부에는 아직 랭크가 안 되는 관계로 티어를 좀 비슷하게 맞춰서 5대5 이제 커스텀 게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이제 어느 정도 티어가 맞는 분들끼리 그렇습니다. 만나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커스텀을 좀 해서 네. 저 인맥을 한번 동원해 보도록 하죠. 네. 제가 한번 안 되면은 뭐 제가 페이커라도 불러서 네. 안 오겠죠? 네, 안 오겠죠. 연락처도 몰라요. 네. 네. 강키를 불러도 올까 말까인데 지금. 네네. 네. 뭐 갑자기 뭐 물음표야. 안 친해. 몰라 나 페이커 누군지도 몰라. 아 누군지는 알지. 누군지 넌 알지. 걔는 날 모르지. 야, 걔도 알 것 같은데. 아,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네, 그냥 농담이었고요. 네. 저희가 그래도 비슷한 어떤 티어로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있습니다. 많이 아니야.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수염날이라든지 좀 있으니까 그럼요. 여러분들 최대한 한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여러분들 방송이 좀 더 재밌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네.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저희는 잠시 쉬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즈르크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 뿅.